6월 22일 새벽 만날에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로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로 36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로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릴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불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로라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금요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미리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 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 만나러 싸울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베푸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 수요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은혜를 강구하는 삶이라고 어제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내가 잘 되어지면 내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남들보다 앞서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었죠.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 설교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언약대로 메시아가 왔다는 거죠. 다윗의 약속하신 대로 뭐하다? 정말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를 죽였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겁니다. 음부에 버림받아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초점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들은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는요, 가끔씩 보면 불교나 카톨릭에서 보면 서로 부처님 오신 날, 천주교에서 부처님 오신 거 환영합니다. 뭐 오심을 축복합니다. 그런 플래카드도 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불교에서도요,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 탄생을 뭐 기뻐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뭐 이런 문구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문구를 붙일 수 없는 것은 기독교는요, 진리이기 때문이죠. 어떤 게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결국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빛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관해서 그것 때문에 포용심 없는 사람들이라고 꾸짖고, 포용심 없는 종교라고 우리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닌 곳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수 없죠.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바라보면, 분명한 핵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그가 죽었고, 그가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뭘 보내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들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요, 예수님을 놓쳐선 안 된다는 거죠. 포용성 없는 종교라고 손가락질한다 해도 진리를 놓쳐선 안 되고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뭐할 거예요?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옵니다. 오늘의 삶을 가지만 내일도 살 수 있고요.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길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피터의 설교를 우리가 잘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강조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던 그 예수가 바로 뭐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다. 주라는 게 뭐예요?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죠. 너의 인생은 네 것이 아니라 누구다? 예수님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도 구원자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가슴에 못 박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 뭐합니까? 후회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오 주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켜보죠. 베드로의 설교를 잘 듣고요, 초대교회는 놀랍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미안하지만 설교의 홍수시대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뭐 예, 라디오를 틀어도 인터넷을 봐도 텔레비전을 봐도 어디서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설교를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은요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설교는요 선포되는 말씀인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청교도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록된 말씀보다도 선포된 말씀을 더욱더 부호잡고 한다고요. 리빙 워드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단들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에 기반에 둔 그 말씀이라는 건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합니까? 설교를 잘 듣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설교를 내가 잘 듣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뭘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부어주심을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성령께서 나를 부어주셔서 이해할 수 있고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부복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엎드려질 때 하나님의 놀랍게 성령을 부어줘서 여러분들 깨닫게 해주시고 영적인 진리를 알게 하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설교를 들을 때 왜 우리가 설교를 듣지 못합니까? 욕망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설교를 막 하고 있으면요 성도들이 다 저를 쳐다본 것 같지만 그 중에요 그냥 멍때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요? 욕망의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거죠. 저를 쳐다보고 있지만 마음에는요 욕망의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망의 소리가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를 들어요. 그럴 때 설교가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어야 우리가 사는 것처럼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설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욕망의 소리가 잦아들게 해주시고 은혜의 소리가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깊이 있는 이 말씀을 깨달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설교 들어야 삽니다.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설교 듣고 난 사람들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 역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설교 잘 듣는 가운데 영적으로 살아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젯밤에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말씀으로 주셨던 귀한 설교의 말씀을 잘 듣고 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들려줄 때 성령님이 부어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욕망의 소리가 아니라 은혜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담교회와 예담제가 목사님과 예담장원 도서관 지켜주시고 윤수일 목사와 저희의 가정을 굳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삶을 주장할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